춥습니다. 날씨가 좀 안 싫어요. 네.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 맞아. 너무 쌀쌀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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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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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린도전서 5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헌금. 오. 헌금을 우리가 왜 해야 할까? 또 얼마만큼 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갖고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어떤 것 기억나나요? 누가 말씀할까요? 네. 예. 저는 그 하나님께서는 새로 만들어진, 새로 태어나신 뉴 브랜드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접목이 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지는 것이 새로워지고 내가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 그건 아주 멋진 네. 우리의 신앙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다라고 아, 예.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참 신비로운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나 부활했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믿음의 사건으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의 감추어진 그러나 드러난 사건으로 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 부활이 있구나 하고 이것을 신비롭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부활의 아, 그 모습입니다. 네. 예. 저는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언제 죽음이 두려웠는가 혹은 나는 언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는가를 아. 생각했을 때 죽음이 두렵다고 느껴졌을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난 요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네. 사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늘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가 아닌가가 판명이 되죠. 네. 그 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네요. 예. 저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하셨던 얘기하셨던 것이 예.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예. 하셨던 그러니까 우리의 옛 몸은 죽으면 썩어지지만 예예.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네. 내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확인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활의 아침을 확인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분이 내 앞에 있어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첫 증인된 여인들처럼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새 생명의 아침 아까 뉴 브랜드 아, 그게 바로 부활의 아침이 뉴 브랜드죠. 네.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세계에 우리가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53강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예, 오늘은 53번째 강의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헌금을 하시죠? 네. 네. 헌금 왜 하세요? 하나님 좋아서. 저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보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다니는 동네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고에 저희가 저축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복이 되는 거라고. 아, 아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때? 잘했도다 이렇게. 네. 충성스러운 종아 이런 말씀을 네. 듣도록. 예. 또 왜 헌금하나요?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 그 요즘에는 어떤 마음도 드냐면 그건 정말 당연한 거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으로 제가 당연히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진짜 주일날 이렇게 사실 어디 가서 돈 내고 교양 강좌도 듣는데 아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저 돈 내고 어디 가서 저런 말씀 듣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끝나면 또 밥도 주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치사 뭐 이런 마음도 들긴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여러 가지 철저하게 감사한... 이쪽 측면에서 접근하셨네요. 아니 근데 이제 가성비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 예 맞아요. 사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단연코 돈입니다. 아, 모든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모이고요.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돈만큼 인간을 이렇게 휘어잡고 뒤흔드는 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마저도 우리 그렇게 가르쳐줘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산상설교를 보면 하나님과 만몬, 돈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겠다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더 올라가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중한 돈을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대 바울 시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였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도회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됩니다. 복음이 뭔가, 그 다음에 교회가 뭔가. 복음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교회란 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머니 교회처럼 시작했지만 안디옥 교회도 소중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팔레스틴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해졌어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홍가람님 읽어주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 앞부분을 보면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바울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여윤정님 읽어주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 여기서도 나오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핍박받으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가난해졌어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면서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게 있는 선한 것 물질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서현미님 읽어주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하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우리가 돕자 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의 그 모습으로 서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헌금은 곧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을 김복규님 읽어주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 여기 보면 너희의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뭐예요? 헌금이죠. 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을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여기서 헌금을 은혜라 부릅니다. 감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내가 기쁜 감사의 선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마치 세금 우리 하나님 띄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세금 내는 것처럼 이거 왜 띄어가요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섭섭해서 내면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천 편지를 동봉해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누굴 뽑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헌금. 여러분 돈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어디서 사고가 나요? 돈 때문에 사고가 때문에. 나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무슨 사고예요? 돈 때문에 나타나는 사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신실한 사람. 이 사람한테 맡겨도 여러분 돈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아내한테 맡깁니까? 네, 저는. 예. 예. 그건 굉장한 신실성에 대한 아주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맡기는 건 아무한테나 사실 못 맡겨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겨서 보내겠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는 가능하면 바울라도 동행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4절 말씀.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 나도 그때가 때가 돼서 갈 수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도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신실한 사람을 세워라.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게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내 거 빼앗아가요? 내가 번 것 이거 다 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여윤정님 읽어주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예,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 서로 재물을 바치라. 그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모자라서 너한테 재물을 바치라 그러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배가 고프신가? 나에게 재물을 달래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내 건데 그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의 소유, 나의 달란트, 나의 나됨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거저준 선물이니까 거저준 선물 중에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헌금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헌금입니다. 네. 그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서현미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주께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도로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10의 10을 다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중에 열 중에 하나만 내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그게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헌금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뒤따르는 사역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김복규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풍성한 것 그것을 통해서 연약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해지는 것. 헌금의 특색이 그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있어. 그러면 너는 모자라. 그러면 너도 같은 풍성함에 초청을 받아야 돼. 이렇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고 이런 삶의 아주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헌금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웃이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 홍가람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여기 그런 말씀을 계속해요. 말씀을 받았냐?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냐?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축복인지를 깨달았느냐? 그럼 그런 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여인정님. 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너무 빈핍해서 굶거나 삶의 그 자유를 훼손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 헌금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은 아주 크게 더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의 십일조, 지식의 십일조, 달란트의 십일조,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의 십일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 읽어주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 보면 각각 그랬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 헌금은 각각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근데 언제 하느냐? 매주 첫날. 이게 뭐예요? 안식후 첫날이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에 미리 준비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각자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거 억지로 낸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야단칠까 봐 무서워서 낸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즐거워지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번 돈인데 내가 밤잠 못 자고 내가 일주일 내내 쉼도 없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 물질인데 이거 어떻게 드려? 그러면 이게 아깝죠. 근데 이게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선물인데 그러면 즐겁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하게 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서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이렇게 돌아보아주는 것.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기쁘게 드리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다 드릴 수 이게 있나요? 이거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몇 가지 예가 나와요. 진짜 다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를 드린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의 재산 전체를 갖고 와서 다 드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와요. 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가 드려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네. 근데 이 부부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은혜를 받고 맞아요. 전체를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전체 다 드리면 우리 어떻게 살지? 갑자기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안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숨기고 이게 전체입니다라고 드렸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한 게 문제였어요. 그때 다 드렸다고 했는데 다 드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큰 불행 중에 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절반만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네. 세리장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내가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 내가 남을 또 마음대로 뺏어 내가 제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다시 몇 배로 갚아 놓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드린 사람이 있어요. 십일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나 여기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이렇게 정한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은 누가 간섭할 일이 전혀 아니고 각자 하나님 앞에 깨달은 은혜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어떤 것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것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동안 죽어 있는 것으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드렸지 않느냐?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라는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열심히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요? 내가 노래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내가 행동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목사님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도 주님한테 막 드리겠다고 해놓고 막 못 지킨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막 진짜로 너무 막 죽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주님 못 지켜서 죄송해 하고 넘어간 것들이 전 너무 많은데 그럼 막 그런 것들을 다 막 기억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것이 이게 엉들림을 우리 갖게 한다고요. 예.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그렇게 드렸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된 교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드러나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모범적 교회 아니에요. 그때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느냐 그리고 거짓말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속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번에는 더 기쁨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도들 앞에 나가게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불상사가 생겨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룩한 성령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아주 큰 거짓말이 방해물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저는 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그 유아부 아이들한테 저금통을 나눠주고 며칠 날까지 저금통을 채워서 이제 헌금을 해라라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뭔지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헌금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유아부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아도 아직 성립되지 않았고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지도 않는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미성년자한테도 또는 유아들한테도 헌금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제가 다 그 이유는 다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헌금하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유아라든가 미성년자 헌금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하는 게 옳으며 또 자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아, 예. 근데 어린 아이도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돈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주고 돈 갖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도 돈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돈인데 내가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하니까 요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어렸을 때부터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인 것을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아이들도 왜 헌금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성전세를 내듯이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하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로 인간이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인간의 드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 모든 재산을 성전에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치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다시 받아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부모님이 오셨어요. 얘야 나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나에게 돈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 전 재산 고르반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줄 돈이 없어요. 하고 아버지의 그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은 그 가짜 헌금이고 가짜 신앙이고 그것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1장 11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아무리 와서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내가 다 드렸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나 그 재물 안 받아. 내가 배고파서 너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느냐? 그 네 마음 뽀를 봐라. 네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한테 그냥 애따가 그냥 이거 저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이, 부모님 이거나 받으시고 더 이상 뭐 제 거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 이거 잘 쓰세요.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영을 구별해요.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주는지 귀찮아서 나를 주는지. 근데 여기 보면 귀찮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가
야, 내 마당 고만 밟아. 오지도 마. 나 그것에 신물 났어. 네가 드리는 재물의 향기 나 맡기도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이 이사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읽어주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격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즐거움으로 같이 친구를 만나는 것과 억지로 만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제가 부부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부부가 그래요. 만나는 게 즐거워야지. 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 평생 만날 사람인데 이게 얼굴이 찌푸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인격이 깨지는 거예요. 인격. 즐거운 마음, 기꺼운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부의 만남도 마찬가지.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기꺼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다. 내게 주신 축복이다. 네. 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어때요?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삶 그죠? 얼마나 소중해.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달란트. 무엇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단호함이 있어야 너그러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호함이 없는 너그러움은 그건 무기력이에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호함이 있는데 너그러워야 돼요.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축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다.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버스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차를 드라이브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내 삶이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살아있는 제물로 내 삶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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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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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확실히 이 부분이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아까 그리스도인의 11조 헌금이 뭐 돈과 재물, 건강, 지식, 달란트, 권력 사실 우리가 헌금해야 할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맞아. 진짜 돈만 보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네. 네. 내가 가진 것을 정말 나눔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그 교인이나 교회나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내는 저희도 그리고 그 내는 거를 수렴하는 교회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부교님도 한마디 하시죠. 너무 지금 시니컬한데요, 표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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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나니아 삽비라 자꾸 그게 걱정되나요? 혹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자꾸 부담이 될 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나는 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까 은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되면 이걸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게 원래 그 선순환의 구조인데 나는 은혜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
아깝다라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드리고 싶다. 또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는 분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또 줄어들면 네. 또 아깝다는 마음도 들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파이팅! 박수!